오늘 그 머이하고 자색 양파, 일반 양파, 닭가슴살 잡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머이는 특별히 약성이 좋아서 요새 이게 폐에도 좋고 기관지 뭐 가래 끓는 사람도 좋고 또 체질 개선에도 좋고 비타민 또 칼슘도 풍부해서 탱수 무릎관절도 좋아요. 그리고 철분도 많이 들어 있고. 그리고 양파는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녹이는 작용을 하죠. 양파 또 자색 양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죠. 닭은 또 닭가슴살은 다른 이런 육식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그 지방 그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어요.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고. 굴소스하고 참치액젓하고 간장하고 생강마늘 넣고 후추 좀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지금 불을 이렇게 꽂았어요. 불 꽂고 맛있어 이게.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몸이 가뿐하죠. 건강에 좋은 식사라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. 뭐 양파를 듬뿍 양파 요새 농사를 많이 지어가서 풍년이라서 양파를 아낌없이 넣었어요. 양파하고 머이가 이제 채창에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다시 또 머이밭에 가서 채취해서 이제 또 여름 내내 먹을 걸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. 밭에서 나온 작물 가지고 우리 마늘도 이번에 추수했기 때문에 마늘 듬뿍 넣어서 이렇게 고기 재고 담백하면서도 건강이 좋고. 먹고 나면 몸이 가뿐한 아주 맛깔스럽고 건강에 좋고 또 다이어트도 좋은 건강식 머이 닭가슴살 양파 머이 양파 닭가슴살 잡채예요.